안녕하세요. 행복저그막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 안에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캠핑하고 관련 없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꿀팁이에요. 꿀팁. 작년도에 우리 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 전기 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 많이 오르는 중에 8월 한 20일 경에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이 하나가 붙더라고요. 뭐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는 공고문이 이렇게 저는 그런 공고문 붙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때 공고문이 하나가 붙었는데 봤더니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동안을 사용을 해본 결과 좋아요. 그래서 추천. 진짜 이거는 강추? 진짜 강추 하는 그런 거라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전기요금 비싼데,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아끼는 것만큼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앱이 어떤 건가 하면, 에너지 챌린지의 준말, 에첼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돼. 가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주택이냐 아파트냐 그러면 아파트는 뭐 번지 쭉쭉쭉쭉 이렇게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에너지 챌린저 이거에 챌린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에너지 챌린지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어떻게 대박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적으면 두 번, 일주일에 많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번 했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을 정해줘요. 그 전력거래소? 거기에서 스마트 전력 계량기가 달려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9시, 그 사이에 주로 하는데, 보통 오전에도 많이 하지만, 오후에도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주로 해요. 그래, 지난주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발령이 세 번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뭐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1시간씩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전기 양의 10%인가 11%를 적게 쓰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150일 우리가 평소에 썼었다 그러면 11%를 적게 해서 거기서 정해주는 그게 뭐 135다 그러면은 요 135만큼 정해주는 그거보다가 적게 쓰면 2500포인트를 줘요. 1시간 동안 적게 썼을 경우에 그러면 2500포인트를 주는데 그 2500포인트가 2,500원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왜냐? 그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사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적으면 두 번, 뭐세 번, 네 번.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했다가 미션에 실패했어. 내가 135를 써야지만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썼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냥 미션만 실패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미션에 저희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2,500포인트, 즉 2,500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만약에 되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해서 얼마큼을 모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DR을 눌러보면 오늘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지금 금방 좀 전에 알람이 왔거든요. 오늘 이걸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여기 참여하기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따가 지금 제가 근무 중이잖아요.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전기를 얼만큼 쓰는지 그쓴 양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이제 포인트가 2,500포인트가 쌓이거나 안 쌓이거나 하는데 아침에 제가 미리 올 때에 뭐 온수매트라든가 뭐 비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코드를 뽑아놓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발령이 되면 우리가 집에 있고 안 있고 상관없이 밖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거든요. 이따가 11시 되면은 요거는 이제 종료가 되고 한 11시 40분 정도 되면은 미션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알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네요. 아까 10시부터 11시까지 했던 거, 그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게요. 우와. 여기 미션 성공 나왔죠? 어머, 세상에. 내가 써야 할 목표량이 107이었는데, 실제로 쓴게 107. 우와, 어쩜 이렇게 맞았을까요? 1만 더 썼어도 이거 2,500포인트 이거 못 받는 건데, 아주 딱 맞추게 썼네요. 아침에 코드를 제대로 뽑고 오긴 한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포인트를 얼만큼 쌓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44회 참여를 해서 27회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성공 못하는 날은 지금처럼 107을 써야 하는데 뭐 108을 썼다거나 이렇게 그거보다 11%를 아껴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원하는 양보다 조금에 더 썼을 경우에 못한 날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까지 포인트 쌓인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이 2월 13일 월요일이거든요. 오케이. 성공을 했고. 보통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번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네번 했어요. 2월 6일 월요일, 2월 7일 화요일, 2월 8일 수요일, 2월 9일 목요일. 요거 네 번을 했는데 제가 네번다 성공을 했어요. 오늘도 성공하고, 그전에도 성공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포인트가 얼만큼 쌓여있는가 보실래요? 74,680원. 그럼 뭐이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기부를 하셔도 돼요. 뭐 10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한데 이거를 기부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이것을 선물하거나 뭐 교환하기 해도 되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고요. 여기 C 위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뭐 스타벅스 뭐또 이마트 또 어디야? 파리바게트, 요기요, 뭐 BHC, 교촌, 도미노, 패스키라면서 이런 데서 물건 교환도 할수 있지만 상품권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경남사랑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이런 걸로 교환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받는 포인트가 거의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11%를 10% 11%를 아껴 쓰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게뭐 우리가 안 쓰는 뭐 온수 매트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비데 뭐 정수기 이런 거 이게 코드만 뽑아놔도 그게 전기가 엄청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서 뽑아놓고 저는 오전에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걸 미리 뽑아놔요. 뽑아놓고 꺼놓고 출근을 하게 했다가 이제 이거 에너지 챌린지 이거 이제 알람이 뜨면은 그냥 사무실에서 출근해 있는 상태에서 알람 그거를 제가 미션에 참가한단 말이죠. 그래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녁 때 만약에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알람이 떴다. 그러면은 만약에 3시부터 4시까지 알람이 뜬다. 그러면은 한 30분 전에 그게 최소한 30분 전에 뜨거든요. 그러면 2시 반에 뜬단 말이에요. 3시부터 4시까지 이걸 할 거예요 하고 2시 반에 뜨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뭐 밥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기 제품 많이 쓰던 거 있으면은 얼른 하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면 끌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탁기는 그냥 돌려요. 대신 텔레비전을 안 봐요, 저는. 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다. 아니면 아, 밥을 하고 있었는데 아,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쳐서 되게 될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둬요. 놔두고 대신 아낄 수 있는 거. 텔레비전을 끈다든가 뭐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저는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정해져 있는 한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전기를 아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5개월 동안에 지금 거의 7만 5천 원에 가까운 포인트가 쌓여서 좀더 쌓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못 쌓았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팍 줄여놓으면은 그 다음번에 데이터를 낼때 여기에서 11%를 써야 되니까 정말 아껴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만큼 쓰던 거를 처음에는 나중에 요만큼 아껴 쓰고, 나중에 요만큼 아끼고, 점점 조금씩 아껴 가는 거.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그래도 포인트가 쌓여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화 할수 있는 뭐 상품권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서 쓸수 있는 그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한번 가입을 어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걸 하시는 거 정말 저는 추천해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 쓰고 싶은 거다 쓰면서 조금씩 아끼면서 애국도 하고 포인트 쌓여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 어플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해당이 안 되시는 분한테는 조금 그렇지만 해당이 되는 분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자금학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